예, 금강경 89페이지 펴십시오. 89페이지 그 중간에 제 11번째 그 무위복성이라 그 말이. 같이 읽읍시다. 수보리야 항아에 있는 모래처럼 하는 항아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많은 항아의 모래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대단히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그 항아들만 하여도 엄청나게 많겠거든. 하물며 그 여러 항아의 모래이겠습니까나. 오늘 대목은 앞에 제 10번째 장엄 정토분에 이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구든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운수가 대통하기를 바라고 복이 많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짓으로 말하자면은 꼭 5만 개가 5만 가지가 아니라 그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만 배도 더 되는 것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5만 가지가 다 꾸족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가히 참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갓도 한도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설사 다 채운다 하더라도 욕심은 영원히 만족을 모르는 것이 이 욕심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을 마음의 눈을 뜨고 즉 지혜가 열린 눈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좋은 복들이 실제 큰 복은 못 되고 조그마한 복에는 해당이 된다는 것이 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크고 큰 복은 바로 지혜가 큰 복인데, 그 크고 그렇게 흉측하게 바라는 그 욕심이 진짜 좋은 거는 못 구하고, 큰 거는 못 구하고, 그저 코 밑에, 눈앞에 알랑알랑하는 그것만 쫓다가 보니까, 일생을 그만 다 틀어바치고, 또 금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급다생을 그렇게만 살아오게 된 것이 범부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소위 복이라고 하는 게 생활에 다소 편리한 점은 있어도 결코 그것은 행복은 절대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만약에 없다고 보면은 참으로 살아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설상에 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는 자꾸 희구한다, 바라고 구하려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더 정의를 내려보면은 불교 차원에서 누구든 남보다는 한 가지는 내가 더 있어야 돼. 또 그게 또 많아야 돼. 그래서 그것이 많고 더 있으면은 소위 남보다 유복하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애들 기준을 그렇게 비슷하게 다들 잡아가다 보니까 어쨌든 남 있는 건다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한 개라도 더 있어야 돼. 그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가 더 있고 남보다 많으면은 근심이 한 가지가 더 있고 한 가지가 더 많아지면은 장애가 더 많아. 그래서 남보다 많고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근심 걱정은 더 남보다 많다고 하는 거. 그게 자그만치 5만 가지가 넘는데,
그 5만 가지가 다 충족돼도 5만 가지 근심과 5만 가지 걸리는 장애만 생기게 되니 그게 어찌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것만 주워 쌓아 모으는데 급급하는데 그렇게 다급다생을 허비하고 금생도 또 허비하느니 그만 다급다생 그거 다 치우고 금생 한생만이라도 그 헛고생하지 말고 그 많은 것 쌓아 모으니라고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고 5만 개 중에서 한 개만 하라 그 말이야. 그것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5만 가지를 주워 쌓아 모으는데 그 힘이라든지 그 노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게 별무소득인 것을 그러지 말고 그 하나만 한 개만 하라 그 말이야. 그 한 개가 뭐이냐? 금강경에 있는 금강경을 번역하면 뭐예요? 지혜지요. 그 지혜 하나만 얻어놓으면은 5만 가지 아니라 100만 가지보다 그냥 낳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말대로 항아에 있는 그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그보다 더 많은 몇 배의 그 복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금강경 배우라는 것이지. 이걸 누가 또 뭐 같은 사람이 가르쳤는지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은 집에서 하면은 박복해지고 뭐 어쩐다더라? 재수가 없어진다던가? 그 어느 미친놈이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말을 듣고 따라간 놈은 배로 더 미친놈이지. 더 멍청한 놈이고. 정말 참 보면 딱하고 기가 막힌 딱한 일이야. 사실 금강경부터서 정식 불교의 입문입니다. 그 이전의 경전은 마치 대학에 가기 전에 모든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지가 뭐 고등학교를 뭐 전체 수석을 해도 요즘 세상에 대학 못 가면 병신 취급당하듯이 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금강경을 모르면은 지는 불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불교는 모르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금강경을 우리 조계종에서는 소위경전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조건, 반드시 항상 수지독송해야 하는 것이 소위경전이다라고 그렇게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복조차도 없으면 그걸 박복하다고 그렇게 해요. 박복하면은 현실적으로 무엇으로 입증이 되느냐 하면은 장애가 많습니다. 하는 일마다 참 장애가 많아. 고생이 많아. 그래서 누구든지 장애 없는 것을 바랄 수밖에 없지. 그래 장애가 많으면 걸리는 게 많고 가리는 게 많다. 그 소리면 이걸 갖다 불통이다 그 말이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박복하면 장애가 많고 장애가 많으면 살아가는데 막히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그 막히는 것을 이제 치우려고 틀려고 이제 하는 짓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5만 가지가 다 부족하면 5만 가지 근심 걱정과 장애가 생기는 것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틀락하니 되나? 안 되지. 그래서 그 트는 방법을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서는 안 되니 절에 와서 내 법을 배우라고 그렇게 된 거라. 그 트는 방법이 뭐냐? 눈을 뜨고 지혜를 열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지혜만 열리면은 모든 이 불통도 대통으로 되고 장애는 운수로 되고 박복은 이제 무복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지혜 하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답답하고 답답한 게 이 박복하고 하면은 이꼬로 장애고 장애는 이꼬로 불통인데 이 불통을 튀우고자고 와서 심심하면은 한 번도 찾아오고 생각나면은 한 번도 찾아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대충대충 빌고 가. 그게 어디 은감생심 그 불통이 튀냐 그 말이야. 그게 한생 두생만 쌓아도 괜찮은데 다급다생으로 쌓아온 장애가 태산이 부끄러울 정도로 막힌 장애를 그래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덩어리 땀날까 싶어서 183이다 하기 싫은 주제에 그 겹겹으로 쌓인 태산을 어찌 넘어가?
장애는 피해간다고 안 따른 것도 아니고 적당히 면해도 그게 뒤따라와서 또 앞을 가로막는 게 장애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하는 장애는 정면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해갈 수는 절대로 없는 법이에요. 그런다고 무모하게 덤비든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야. 뚝심만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고 곰곰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지. 그래서 지혜를 배우라고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배우지 아니하면은 천업수도 안 돼. 그래서 다 누구든지 절에 가서 빌면은 되기로 작정한다면은 땀 흘리기 싫어할 정도로 해가지고는 천년 나이라 말년 나이라 억말년 빌어도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적어도 빌어서 되기로 작정한다면은 구멍이라고 하는 구멍에서는 전부 다 피가 터질 정도는 해야 다급생을 일생에 다 땜질하는 거이지. 그 전에는 이치가 빤한 건데 되나? 싸모으기는 엄청나게 싸모아놓고 그걸 물세하려고 금생에 어찌게 하려면 그 천하수도 그런 되는 게 아니야. 그걸 갖다 전번 법회 때 내가 상품참회라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다급생의 업장을 금생에 소멸하려고 하면은 상품 참여를 해야 하는 게, 상품 참여라고 하는 거는 구멍이라고 하는 이 몸에 있는 털구멍이든지 눈, 코, 입에서 피가 터져야 그게 일생의 능이 백급 적집제가 1년에 돈탕지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기는 참으로 상상근기가 아니면은 어려운 거고, 그러면 중근기나 하근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근기는 중품 참여는 하겠다 그 말이야. 그럼 적어도 중품 참여는 뭐냐? 눈에서는 피가 터지고 코에서도 피가 터지고 온몸은 완전히 그냥 뜨거운 물이고만 펄펄 끓는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정도는 뜨거워야 돼. 그래, 그럴 정도가 되면은 능이 업장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하품 차면은 온몸에서 그냥 땀이 그냥 곰빡 젖어가 물에 빠진 것 같이 되고 눈에서 코에서는 피가 터질 정도는 돼야 그걸 하품참회라고 그렇게. 그 하품참회도 못하거든 보통참회는 하라고 말이야. 그럼 보통참회는 뭐냐? 그저 몸이 후끈후끈하고 온 가슴과 몸에서 땀이 출출하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야 될 정도가 돼야 그게 보통참회라. 그래도 하다 못해 보통 참회라도 해야 될 판인데 보통 참회조차도 안 하고서 그저 패널돌이만 생각을 하고서 절에 다니고는 그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절에 오시는 이유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경전에서는 이 금강경에 말하면 틀립니다. 그러나 금강경에 붙어서 불법의 처음 입문이라고 하는 것만 분명히 아시고 금강경에는 5만 가지 재주, 5만 가지 지식, 5만 가지를 다 능하다고 해도 한 개만 못하다고 말이야. 한 개. 이 지혜 하나만 못해. 그거 얼마나 편해. 이 지혜를 얻은 놈에는 요즘 그 세상에 떠들썩하는 그 통장 때문에 고생할 일도 없고 부동산 때문에 고생할 일도 없고 뭐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데 가는 데마다 만사 대통이라 안 되는 게 없어. 천상천하에 누가 받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기에 이 금강경을 왜 꼭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저 신장단에 와서 기도도 하고 불공도 하지요. 특히 요즘 시처에서 초하루부터 초삼일까지 대체적으로 절마다 신장 기도를 하지요. 그 신장 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 신장님 즉 재석천왕이 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금강을 가지고 있어요. 금강을. 이 금강이라고 하는 이 보물은 얼마나 대단한 보물이냐 하면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고 이 보석을 가진 사람은 천하를 능히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위력을 가진 것이 이 금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재석천왕이 아니면 금강을 가질 수가 없는 정도라고 말이야. 그러한 분이 항상 여가만 있으면 이 금강경을 설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때 제석천왕이 용무가 있어서 밖에 나가고 없을 때 다른 주변에 천상 사람들이 그 제석천왕을 배알하러 왔다가 제석천왕이 없으면은 그냥 안 돌아가고 그 제석천왕의 좌석을 이자에다 절을 하고 갈 정도로 대단했던 분이다 그 말이야. 그 분이 바로 항상 부처님 곁에서 시중을 들고 이 세상 말세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주는 그런 분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 보림정사에서는 항상 이 지장기도를 하는데 이 지장보살 곁에 항상 염라대왕이 있는데 그 염라대왕이 머리에 이고 있는 게 이 금강경입니다. 그만큼 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경이다. 왜 그랬느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봉사라면은 눈을 감았다면은 시원찮은 사람 눈뜬 것만 오네. 그만큼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한다 그 말이야. 그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고 좋다고 해도 이 지혜만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복은 그 말이야. 그래서 정의를 내리자면은 세상의 복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대단해도 이 불교의 이 지혜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미치지를 못해. 그럼 여기에서 금방 어느 정도로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수보리야 가사 일러서 간지서강의 크기가 낙동강 10배는 됩니다. 폭이 어떻게 넓었던지 거기에 한쪽 가에 밀려있는 백사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이 모래가 떡가루같이 밀가루같이 그렇게 이 가늘어요. 경에 듣고 나왔고 실제 가보니까 어떻게 모래가 가늘든지 아주 떡가루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개수는 있거든. 다 떨어져 있지 뭐 붙어있는 건 아니단 말이야. 붙어있으면 덩어리지 뭐 모래 아래로 가나. 그런데 그 많은 모래 숫자만큼 항아강이 또 있다 치면은 모래 숫자만큼 항아강이라면 이거는 말도 대단한 비유 정도로 대단한 거지. 모래알 숫자만큼의 항아강이 있는데 그 항아강의 모래는 얼마나 많겠느냐 하니까 한 항아강의 모래 수도 도저히 불가능한데 모래알만큼 많은 강의 모래는 이거야말로 소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은 한 항아강의 모래가 아니라 많은 항아강의 모래 숫자만큼 많은 칠보를 가지고 그 말이야. 칠보를 가지고 온 세상에 남을 위해서 보시를 한 그 공덕은 얼마나 많겠느냐 하니까 가히 기가 막히게 많겠습니다 하고 하는 게 이 다음 대목입니다.